여기 산 등쪽인데 구절초가 있어요. 네, 구절초는 종류가 많은데, 아, 산 구절초네요. 산 구절초. 산 구절초. 잘 보세요. 뭐가 다른지. 산 구절초입니다. 이게 순수한 사랑, 뭐, 어머니 사랑. 이게 꽃말일 거예요. 뭐, 쑥부쟁이, 벌개미치, 구절초. 또 구별이 안 되는데 산구절초인지 그냥 구절초인지 포천구절초, 섬구절초, 참 한라구절초도 있네요. 이렇게 한라구절초가 예뻐요. 꽃잎이 아주 널쭉널쭉하고 밝아요. 근데 산구절초, 우선 산구절초 특징을 보면 산구절초 특징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한라구절초나 이런 거 이런 거에 비해서 꽃잎이 좀 가늘고 길죠. 근데 산 구절초와 그냥 구절초의 차이를 본다면, 산 구절초는 이렇게 꽃잎이 뾰족뾰족뾰족 가늘고 뾰족뾰족하죠. 이렇게 가늘고 뾰족뾰족이요. 그런데 그냥 구절초는 잎이 좀 부드럽고 둔탁하면서 넓어요. 약간. 예, 약간 넓은데. 그리고 포천 구절초는 그 코스모스 잎처럼 아주 가늘어요. 네, 그게 좀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뾰족뾰족하고 잎이 뾰족뾰족하면서 이렇게 가늘면 그냥 산구절초. 원래 산구절초는 이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. 이렇게 좀 작은 편인데 이거는 좀 산구절초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좀 크네요. 그래서 구절초는 구절초도 국화 들국화 삼형제 그러면 아마도 이 구절초 또 벌개미치 쑥부쟁이 뭐 이런 것들이 꼽히죠. 뭐 산국 뭐 감국 뭐 이런 것들 꼽히는데 이 여기 팥배나무가 이렇게 손에 잡히네. 팥배나무예요. 이 줄기를 보시면 줄기 무늬가 이렇게 예쁘죠. 그 팥배나무예요. 아마 좌우에 빨간 열매가 열렸을 거예요. 아무튼 네, 지금까지 산 구절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